경기도 양주시에 지목이 전이고, 여기는 개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획관리지역에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일반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농지증을 제출해야 되는 땅입니다. 제가 이런 땅이 경매로 나오면 예전에는 두 군데를 이걸 추천하기 전에 먼저 두 군데를 가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땅을 추천하기 전에 두 군데를 가본 게 어디 가봤어? 제일 먼저 이런 땅이 경매로 나오면 어디부터 내가 가? 국토지리정보원부터 갑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가서 이 집이 오래됐거든요.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을 보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에 나와 있죠. 항공사진이 있으면 항공사진을 제출하게끔 되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취증 없이 낙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봤더니 항공사진이 있죠. 그럼 입찰 들어가지 마. 내가 두 군데 간다 그랬잖아, 가기 전에. 자, 국토지리정보원 한 군데 갔죠? 그 다음번에 어디를 가? 또한 군데를 가. 어디를 가? 그쵸, 면사무소 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나는 항공사진 있다 없다 소리 안 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 사문농지증 해줍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안 되죠? 이거 어떻게 이걸 해드립니까? 이러는 담당자가 있고, 아주 친절한 담당자는, 이게 집이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 보시고, 73년도 2일, 1월 1일 이전에 항공사진이 나오면은 농지증 없이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걸 해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농지증 못 해드리니까 가서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미 항공사진 있는 거 봤죠? 근데 담당자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추천 안 했어. 그 담당자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해. 그럼 다른 사람도 가서 봤으면, 이거 농지증 필요 없이 해결이 되는 걸다 알잖아. 근데 담당자가 뭐라 그래? 아, 못 해드립니다, 이거. 하죠? 근데 나는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내가 항공사진 내놓으면 해줘야 되죠. 그 입찰 들어가면 돈 백발백중이에요, 그건. 왜?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안 해준다 할때 입찰 안 들어와. 그거 들어가면 단두검찰이야. 그러니까 최저가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써먹는 건 벌써 10년 전에 써먹는 거고, 요즘에 그런 거 써먹으려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농지증에 안 해주고 항공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이 지금 2억 2,600인데 3억 2천이 돼 있잖아요. 이 감정 가격은 내가 못 믿어. 3억 2천이 되는지 4억이 되는지 2억 2천이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땅이 얼마 가는가, 감정 가격을 말고 실질 거래 가격이 얼마 정도쯤 되는가만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뭐 50만 원인지 평당 1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우리는 입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저희가 처음에 이게 땅을 보고 뭐 뒤에 땅인가 해갖고 이렇게 제껴놨다가 제가 보면 이 추천 물건 할게한 150개를 고르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갖고 한장한장 보면서 돈이 되는 거 우선해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뽑고 나서 한 10대 개 뽑아놨고 2차로 다시 한번 또 올라보거든요. 이 2차로 골랐던 물건이에요. 1차로 골랐던 물건이 아니라. 자, 보시겠습니다. 요 땅입니다. 요땅 옆에 뭐가 있죠? 국어가 있죠? 내땅 옆에 국어가 있을 때는 뭐 하면 된다 그랬죠?
불화 신청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건 불화를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은 내 땅이 이거죠. 그러면 아까의 남양주인가 저기 거는 내땅 가운데에 도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고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불화 신청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 땅하고 옆에 땅하고 중간에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사용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불화 신청을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권한이 없고, 여기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화를 해달라면 해주고, 우리가 해달라면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구거를 가지고 우리는 탐내는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조금 좀 찝찝하고 나쁜 것은 여기 있는 이 땅이죠. 이 땅이 개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황도로인데, 이게 현황도로에 들어갈 때는 어떤다?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데? 요렇게 구거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성질이 희한한 성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이땅 사용 승낙 받아와라 그러면 어떤데? 우리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 가격만 싸다면은 입찰 들어갈 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정이 제대로 된 감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야? 50%선이잖아요. 감정이 제대로. 그러면 최소한도 3억 2천이 1억 5천 떨어져서 우리가 뭐 1억 7천에 낙찰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암만 못 봤는데 또 5천만 원은 보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뭐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감정 가격은 맞는 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을 낙찰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소송해야 된다. 소송을 하려면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떼어달라고 신청하니까 여기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못해줌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가지고 바로 어떤다? 행정소송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주일 만에 불허가가 나기 전에, 불허가가 나기 전에 내가 이게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줍니다 하고 소송을 해서, 소송을 했다는 것을 증명서를 가지고 여기 법원의 경매기에 가서 내가 소송을 했으니까 매각 허가 불허가를 어떤다? 연기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매각 허가 나오는 것이 일주일 나는 것을 안 된다? 경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불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중단을 시켜놓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이 나면, 판결이 많이 난거 가지고 막 판결해서 농지증 해주면 안 된다는 불허가가 나는 거고, 농지증 해주라 그러면 그 농지증 해주라는 걸 가지고 어떡한다? 가서 농지증 받아갖고 제출하면은 그때부터 경매가 또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바로 가서 농지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바로 안 해주는 걸 달라고 해갖고 바로 소송할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그 소송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을 도와주는 법무사님하고 변호사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지증 같은 거는 법무사님한테 맡기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에 여러분이 내가 낙찰받았는데 이거 소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바로 우리 얘기하면은 그 우리 뒤를 봐주는 그 유정수 법무사가 바로 행정소송을 해서 큰 문제 없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조건 하인데 다 괜찮은데 뭐는 확인해라 그랬죠, 제가? 이건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라 이랬죠. 22번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에 신진돌이라고 있는데, 신진돌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관광개발 휴양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평당 100평인데 평당 9,900만 원이면 약 평당 100만 원 꼴인데 6,900만 원까지 떴으면 70만 원까지 지금 떨어진 겁니다. 여기 숙소 제외는 숙소가 아니고 컨테이너를 가지고 숙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개발 휴양지로 만들면서 집이 지어진 게 없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일꾼들이 일한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제외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태안에는 보면 우리 세연부동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태안에 우리 저기 태안에 낙찰받은 것도 이분한테 더 의뢰를 해서 지금 매매를 하느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면. 자, 보면 토지용계약 하기로 보면 관광 휴양 개발 진지구죠. 네. 그다음에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그 주거용지로 돼 있죠. 관광 휴발 개발 진구 이종 지구단위계획 주거용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세 개를 우리가 보고서는 뭐를 느껴야 되지, 이게? 이게 뭐예요? 휴양 개발 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주거용지 이게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 섬을 개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지목은 바꾸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구단위에서 계획 관리 지역인데 여기 무슨 용지로 쓰겠다? 주거 용지로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주거용 건축물만 건축허가가 납니다. 상업용 건물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위치는 이렇게 여기인데 여기 보면 여기 봐요. 신진도라고 이렇게 섬이죠. 신진대교를 건너면 여기 신진도로서 관광 휴가 개발지로 하는 것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태안군에서 여기를 관광 휴양 개발지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땅인데 아직까지 개발이 완벽하게 돼서 이렇게 상업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보면 이게 만약에 이용해 상업용 건물이 다 들어서고 이 주, 그 개발이 완전히 되게끔 되면 이거 100만 원이 아니라 한 2, 300만 원 이상 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그냥 사놓고 몇년 기다려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웬만한 데는 전국 다 가봤는데 이 신진도는 아직 못 가봤어요. 한번 이제 가봤으면 싶은데. 단단 이어져 있나 보는데 다리 다 벌써 만들었구나. 아직 안 만들었네. 이 태안이 있고 여기 보게끔 되면 지금 대천 해수욕장서부터 이 태안반도까지 지금 그 해저 터널이 띄어져 있고 이렇게 돼갖고 지금 태안반도가 상당히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태안군 중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런 섬에 관광 휴양지를 만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컨테이너 세개 놓고 숙소를 쓰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23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토지 35분의 7 지분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로 돼 있고 건물도 상속을 받았고 토지도 상속을 받았는데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런다 매각 제외로 나와 있는 겁니다. 7평인데 1,100만 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떨어지죠?
500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그 몸은 그한 평당 한 100여만 원 꼴이죠. 7평인데 500만 원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700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은 7평을 700만 원 주고 사면 평당 100만 원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 평당 거의 얼마 간다고? 200만 원 정도는 거래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다가 아니고 1분의 35 지분 매각이죠.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으로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우리 지분을 할 걸로 봅니다. 자, 여기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두 채가 있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러면 여보, 앞에 집이 있고 뒤에 집이 있죠. 마당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근데 다시 말하면 주인이 깔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깔끔한 집, 주인이 살고 있는 곳에 지분으로 나왔을 때에 90% 이상은 매입합니다. 아까 왜 저기 왜왜왜그왜 700 몇만 원인데 뭐 이렇게 한 거는 이게 문화죠. 틀도 그대로 나 있고 그럼 그 빚이 적어도 취약 안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제가 가서 보면은 집을 나왔을 때 저것이 주인 집주인의 성격을 많이 보거든요. 꽃이 이쁘게 있고 마당이 정리가 돼 있는 집에는 거의 100% 자기가 삽니다. 근데 신발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가 있죠. 그럼 세워줄 때 여기 있고 저기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정리가 안돼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빚이 뭐 500만 원밖에 안 돼도 안 갚아요. 그냥 팔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 사는 사람 성격에 따라서 아 이거는 그대로 지분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갖기 싫다. 내가 빚을 줘도라도 내가 빌려서라도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는 성격이 있고, 에이, 그놈이 가져가든지 저놈이 가져가든지 뭔 신경 쓸수 있냐, 그냥, 아이고, 나 오늘 하나, 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쓰레기도 그대로 두고, 신발이 절로 날아가도 그대로 두고 있고, 강아지 새끼가 꼭 신발을 여기다 물어다 저기다 둬도, 그 주인이 그대로 둬. 그러면 신발이 저쪽까지 있어도. 그런 경우에는 취하도 안 되고, 합의도 안 돼. 경상북도 청도군에 또 나왔어. 이것도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김도시가 돼 있는데 매각죄인데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더라고요. 땅만 나왔는데 이번엔 땅이 82평이죠. 82평인데 얼마가 나왔죠? 4,300이 나오다 보니까 평당은 아마 50만 원꼴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 관리장의 김도식이 이제 32년생이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지금 때요? 신발이 같이. 정리도 잘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물주인하고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어떻게 한다? 법정지상권을 그때 철거와 치료소송해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도 팔수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야, 또 감나무가 이렇게 있더라고. 청도도 감나무가 유명한 모양이더라고요. 감이 진영만 유명한 게 아니라 여기 청도 뭐 이쪽 다, 예. 이쪽에 뭐 진주나 이쪽에 창원에 가면 가을 되면은 이렇게 감한 박스씩 줘요. 우리 감 수확했는데 한 박스 드십시오 하고. 이놈은 이 데는 서울에서는 내가 10년을 강의를 해도 감한 박스 주는 사람 없다.
근데 거기 경상도에 가면은 그 감을 지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감딸때 강의하러 가면 한 박스 드십시오 주기도 하고 그러죠. 특수경매 나도 실전 투자할 수 있나요? 제 강의 잘 듣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전 투자해갖고 낙찰 받으면 컨설팅비용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통 다른 데서도 저 말고도 추천 물건 많이 해요, 강의는. 근데 최소한도 컨설팅비용으로 1%든지 3%, 많이 받으면 3% 받고 가장 적게 받는 데가 감정가의 1%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동안은 맥주를 그냥 해주면서 120만 원만 내면 해준다 그러면 낙찰을 안 받는 사람은 120만 원이 날아가니까 아깝겠지만은 낙찰 한 1년에 한두 개만 받는 사람은 120만 원은 거저 같은데. 영미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영미 씨는 아직 낙찰 한 개도 안 받았죠? 그러니까 120만 원 날아가는 거야. 25번째 공매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받았는 것을 제가 추천했는데 이건 제가 실수했어요. 김삿갓면 이게 옛날에 김삿갓면이 여기 뭐 고향인가 봐. 그러니까 그 면을 김삿갓면이 아닌데 김삿갓면으로 바꿨더라고. 근데 내가 집이 좋아서 추천했는데 실수했어요. 이거 내가 보면. 왜냐하면 공매로 추천했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 76.11이죠. 나는 이게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고 보지 않고 이게 땅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착각을 한 거야. 땅은 공매로 안 나왔고 건물만 나온 거야. 내가 착각을 했는데 나는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까지 이렇게 띄었었는데 띄었거든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어이 집도 되게 좋아. 보면 아, 김사까지 아니라 무슨 사까지 되더라도 집이 좋고 땅이 좋으면 괜찮다고 추천했는데, 가만 보니까 땅은 매각이 아니고 건물만 매각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추천을 실수해서 추천을 잘못한 거니까 이건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